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16절 비패로부터 22절까지 오늘 17절 벌거벗은 이 말이 초라해진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라해진 라오디게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풍요로웠던 우리 라오디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흉물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옷을 잘 차려했지만 벗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서문학교에는 가난하지만 풍요롭게 너희들은 살아간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적으로 무역적으로 금융적으로 중심지였고 검은색 양털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목화 모직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고약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안약 치료 학교가 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왕성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가보면 폐허가 되어져서 허허벌판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단들이 침투해서 호시탐탐 우리들의 열매를 갉아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우리가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초라해졌다 이 말은 라틴어 원전에 찾아보니까 여성형 명사입니다. 여성형 명사 미세리아라고 합니다. 미세리아 여성형 명사. 근데 미세로르라는 탈령 타동사 자동사에서 유래됐어요. 초라해진 거는 그렇게 허락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방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편하고 힘들고 무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한국 교인들이 지식은 참 많이 늘어났는데 이단이 와서 얘기하면 꼴깍 넘어가요. 왜요? 영권이 없습니다. 영의 권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열어줘야 돼요. 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열어줘야 된다고 루디아를 열어줬을 때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5절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열어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탈령 타동사니까 초라해지면 그 방법 그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요. 내 방법으로 하니까 탈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쉬운 대로 난 처음엔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격입니다. 부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부정법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라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속격입니다. 속격은 소유격이라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걸 너무 골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용법입니다. 뭐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해석해서 그것을 하는 방법을 탈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칠칠치 못하여 지저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슬고 능력이
무뎌지다. 신앙인데 녹이 씁니다. 녹이 쓴다는 게 뭐죠? 괜찮을 거야 이럽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에? 나만 열심히 해봐야 그렇고 그 다음에 다 지옥 간다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게 뭐냐? 신앙이 녹슬었어요. 녹슬은 게 뭐죠? 녹이 덮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곰팡이가 씁니다. 곰팡이가 슬어서 슬슬 의심합니다. 곰팡이 슬고 나면 그 후에 이제 녹이 슬지요. 예? 예. 그래서 녹슬으면 능력이 무뎌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죠? 깨달음이 100이 됐을 때 어둠의 권세가 나가지, 깨달음이 30, 40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니까요? 예수님까지 와서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할 때 먹거리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말이 공격이지 유혹이지요. 한참 힘들었을 때 돈 주면서 이단이 오라고 그럽니다. 위로해 주면서 이단이 오라고 그럽니다. 비난하면서 이단이 오라고 그럽니다. 어려울 때 유혹하면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 이기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어? 능력이 무뎌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이 덮여서 서툴게 되다. 녹이 일단 덮이지요. 그러니까 서툴러요. 하기는 하는데 마귀가 나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 내 안에서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로 가는데 뭘로 갑니까? 형편없고 보잘것이 없는.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형편없는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도 잘해요. 건물도 잘 져요. 그죠? 멋있게 하긴 하는데 내용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죠? 자기 체면이 드러날 때는 막 하고 자기 체면이 안 드러날 때는 안 하는 그런 형편없는 초라해진 교인이 되고 만 겁니다. 에? 그래서 조금만 속상하면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에? 초췌하고 비참한, 이제 말 그대로 초췌하고 비참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품 없이 눈곱이 낀, 볼품이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의 이제 나이 먹은 노인이 되어져 가지고 세면하지 않으니까 병도 생겨서 눈곱이 껴가지고 볼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에? 이럴 때는 마귀도 공격 안 하잖아요. 에? 그래서 자동사와 탄령 타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하고 남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안 불러드렸는데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다. 불쌍하고 딱하다. 우울하고 슬프며 민망스럽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님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있는 물질 가지고 잘 해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뭘로 번역됐느냐? 환난, 불행, 역경, 그 다음에 가련한 처지, 비참, 곤궁, 고통, 괴로움, 수고 이런 것들로 초라해진다는 말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라해졌다는 게 뭐냐? 여성형 명사 가련한 처지, 그렇죠? 가련한 처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이제 16절 비페롤부터 오늘 초라해진 라오디게 교회를 한번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이페롤은 다 끝났고요. 토해낸다.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는 것은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고백에서도 미지근하면 결단력이 없으면 믿음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어?
미지근하다는 게 뭐예요?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슬슬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멜로세 MSI.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보면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다. 멜론세 MSI. MSI가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토하다. 동사, 부정사, 과거 등동태. 토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입에 가지고 있는 걸 토한다는 거예요. 입에 가지고 있는. 부정사니까 꼭 한다는 거예요. 뭐면요? 미지근하면. 지금 미지근하다는 거를 지적해 준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미지근하다는 걸 두 강조했잖아요. 과거니까 과거가 청산, 현재가 청산이 되어져야 과거가 청산이 되어집니다. 에? 능동태니까 네가 아무리 무슨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해도 나는 스스로 너를 이제 토해낸다는 거예요. 원형은 MAO입니다. MAO. MAO. 고전 헬라로 가보면 극도로 혐오하다.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하여 거부하다. 그러니까 극도로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것은 정말로 미움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거부하고 봉사도 거부하고 헌금도 거부하고 다 거부한다는, 관계도 거부하고 그걸 토한다는 거래요. 그죠? 세다는 것은 너를, 그죠? 너를. 너를, 이게. 목적격 2인칭 단수니까 내 목적을 다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행복한 거 토해버리고, 기도의 내용 토해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멜론이라는 건 토하다, 그죠? 하다. 뭐뭐하여 버리다, 이걸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동사, 직설,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니까 꼭 토해서 극도로 혐오해서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원형은 멜로입니다. 멜로. 뭔 말 작정이다, 뭔 말 의도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곧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기로 계획하다. 뭔 말 생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거부할 생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크투 스토마토스무. 내 입에서, 그죠? 내 입에서부터. 두 스토마토스. 정관사, 소유격, 중성, 단수. 스토마토스는 입입니다.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예요. 입은 명사죠. 그죠? 중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토해버린다는 거죠. 중성이니까. 원형은 스토마. 동호스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이랬는데, 잘 들은 날카로운,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런 말을 써야 돼서 말의 파괴적 권능, 이제 말을, 말의 파괴적 권능을 넣는 것이 입이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믿음의 말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리하게 잘라내다, 부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입, 입술, 말, 구제. 그러니까 입이 말로 구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갑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요즘 최신 바리새인들이 속성이죠. 11조 잘합니다. 기도시키면 기도 책자 구입해가지고서 밤에 좋은 거 이 교회 저 교회에 베껴가지고 앞에 놔둬 대빼기를 그걸 터뜨게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왜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곤고해져요.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곤고해져요. 믿음은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적으로 탁탁탁 쌓아놓고 해야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현실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동사적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 아멘은 상태를 버티고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호 달라이 브로스, 비참한 자랑하는 것과, 그렇죠? 직역하면 이게 자 호우라는 정관사입니다. 주격 남성 단수 권고한 거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권고해요. 이 권고하다는 거지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자인데 왜 자기가 한 행위가 있으니까 나 이러다 지옥 갈까 이러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왜요? 지식은 있는데 몸이 안 쫓아가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권고한 것이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예요. 권고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주격이니까. 주격은 문장의 주어를 말하는 것이고 주어는 주인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색이 권고해지는 거예요.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정관사 쫓아서 가니까. 원형은 달라이 브로스입니다. 합성어예요. 달란톤 브라스 베이라, 그죠? 달란톤이란 말은 받다, 견디다, 참다. 그래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받는 거죠. 그래서 참어야만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재능이. 브라스 베이라는 시험하다. 자, 권고는. 그죠? 시험하다. 뚫어서 시험하다. 뚫어서 시험하는 거예요. 뚫려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 권고한 건. 뚫어져서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어려움, 상처, 이런 것이 뚫려와서 이제 공고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어떤 뜻이냐? 수고와 노고를 겪는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 이게 공고인 거예요. 수고와 노고를 겪어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 뭐가 불행하냐? 영혼이 불행한 거예요. 같이 그런 집도 있고 집도 또 사고 뭐 오다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만족감이 때로는 만족할 때가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계속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영이 끊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부터 뚫려서 어둠의 권세가 봇물처럼 들어오는데 지식은 있는데 행동이 어둠의 권세한테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고민합니다. 아, 나는 아멘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근심하고 곤궁한. 그래서 권고하다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비참한 자라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비참한 자라는 것을 가이 엘레이의 노스, 그리고 가련한 자라는 것을, 이제 가련한 자입니다. 가이는 대등접속사입니다. 곤고하면 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가련함이 와요. 한 가지만 오면 괜찮은데. 에? 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야 어쩌면 이렇게 내 심정을 똑같이 지적해 주냐 그랬을 겁니다. 엘레이 노스, 가련한 것. 형용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 마찬가지입니다. 권고한 것과 똑같아요. 문법이. 원형은 엘레이노스, 원형은 엘렌코에서 유래됐습니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부당하게 고통을 받다. 가려는 것이 이제 부당하게 고통을 받아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고통적인 생각을 해요. 마음에서. 에? 에. 누가 뭐라고 하나도 안 씁니다. 고전 헬라예요. 그 다음에 빛으로 처방 주어도 적용하지 않아 고통을 받다. 빛으로 처방을 주어도 적용하지 않고 고통을 받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빛이니까 이게 적용을 해주지요. 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안에 있는 영혼을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한테
치고 들어가니까요. 예?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면 이게 해결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감옥에 들어가서요. 영혼의 감옥을 고민이라고 그래요. 고민은 여러분 육신이 유익 있는 쪽으로 가면 고민은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영혼의 유익한 쪽으로 판단해서 선포해야죠. 예?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고민으로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거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가련한 영이 물러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책망받는 것을 고가워하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함과 의로움과 책망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것이 성경을 이룬다고 그래요. 예, 성경. 그 다음에 상처를 받다. 이제 고가우니까 상처를 받겠지요. 왜요? 영혼이 상처를 받아야 회개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회개를 못해요. 예? 그래서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고 자기 영혼을 위로하는 상태를 상처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만 안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면 불쌍하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가련하다. 계시록 3장 10절에 번역이 됐습니다. 가이 푸토코스 대등접속사입니다. 가이는 곤고함과 가련함과 이것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형용 대명사 축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이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가난하지는 않은데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거예요? 천국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물질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교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비교. 에?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부유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물질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완령은 푸토코스 주격 남성 단수니까 내가 가난한 것의 주인공으로 온팡 덮어씌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 계속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비교해서 계속 가난해서 영적으로 비교해서 가난한 게 뭐냐? 늘 불안하게 살아가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탁 건드릴까? 에? 안 했으니까요.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원령은 포토코스, 웅크리다의 소리 됐어요. 웅크리다. 이거를 탁 펼치면은 가난한 영이 떠나가는데 나만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가련한, 하찮은, 빈약한, 무력한, 돈은 많은데 영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거 사탄 하나 못 이겨갖고 유혹받아가지고 넘어가요. 그죠? 물질이 그 정도 있으면 평생 먹고 살면 교회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으려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여전히 수전노로 또 모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적으로는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지 몰라. 어떻게 만나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천하다. 갈라디아 4장 9절. 빈궁하다. 계시록 13장 16절. 명사로서는 거지. 누가복음 16장 20절. 나사로가 거기에 나오죠. 가이티폴로스.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꺼져가는 자, 그리고 교만한 자, 그리고 의시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가인은 대등접속사입니다. 눈먼 것, 그죠?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 가이가 대등접속사니까 분해가 똑같아요. 에? 원형은 디폴로스, 디포라는 할머니 어근에 소리됐습니다. 꺼져가다, 어둡게 하다, 속이다. 어리벙벙하게 하다. 이런 할머니 어근의 소리 됐어요. 사명이 점점 꺼져가요. 열정이 점점 꺼져가요. 은혜가 점점 꺼져가요. 그러니까 어두워져 가요. 그죠? 영적인 것이 열심성이 떨어지면 세상의 유혹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건 상태를 얻어간다고 그래요. 왜요?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수동태로는 잘난 체하다.
의식이 되다. 어리석어지다. 이때부터 영적인 부족함을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성경 지식을 자꾸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지식이야 집에서 읽고 암송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잖아요. 그 성경 지식을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루디아처럼. 그래야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바울을 쫓아가요. 장사를 버리고 사명을 쫓아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장사를 버리고 사명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줘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족들을 다 세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거기서 개척을 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무서움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까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만하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안수집사와 장로와 목사를 세울 때 교만한 자를 세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교만한 자는 뭐예요? 눈먼 신앙인. 욕심이 욕심인지를 모르는 거.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자고하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스스로 높이는 거를 자고라고 그래요. 에? 아 나는 안수집사 줄 거야 이렇게. 에, 목회자는 하나 생각도 안는데 저 정도 돼가지고선 어둠의 권세한테 팡팡 뚫리는데 안수라는 것은 하늘나라 기름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게 무슨 과장해서 부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선물이에요. 너무 쉽게 주니까 디모데전서 3장 근거로 안 주고 너무 쉽게 주니까 이것이 무슨 감사해서 헌금했는데 뭐 잘못하면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성직. 그래서 소경 마태복음 15장 5절 영혼이 눈먼 그죠?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러니까 영혼이 눈이 멀은 거예요. 영혼이 무슨 뭐가 와도 지금 하나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가의 김노스 그리고 벌거벗은 자 그게 얼마나 수치가 되겠어요. 다 들통이 났어요 벌써. 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개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다 벌거벗은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에? 근데 내가 무슨 벌거벗었냐? 나는 지금 이렇게 유럽에 가가지고 좋은 양복을 이렇게 입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깨달음이 지금 아직 없는 것이죠. 에? 퀸 노스 그냥 벌거벗은 형용 대명사 족격 남성 단수 똑같습니다. 분해는 원형은 킴 나조입니다. 킴 나조. 어떤 사람을 훈련하다. 옷을 도둑 맞다. 벌거벗은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할 때는 다 벗고 오잖아요. 에? 체면이고 뭐고 내가 세상에서 공직을 뭐를 하고 이런 거를 안수집사를 받으려면 싹 벗어야 돼요. 내가 어디 회장이고 뭐고 이런 거를 내가 미국 유학 가서 박사를 일곱 개 따고 그런 건 싹 벗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딴 자격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딥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마음의 천국이 다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정신적인 성향은 믿음이 되어지고 행동적인 성향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할 때 마귀가 팍 들어서 나를 벌거벗고 다니게 만들어요. 왜요? 영적인 예수님 옷인 세마포가 없는 거예요. 핏불인 옷은 세마포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19장 8절과 13절에 그래서 옷을 도적맞은 누구를 도적맞았어요? 예수님 피 십자가 사명을 도적맞았어요. 그냥 형식만 치르고 가는 거예요. 왜냐? 형식만 치르면 잘했다고 해주거든요. Excellent, Very good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왜요? 이건 교회 편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어? 집사님은 열심히 했는데 내용이 없네요.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내용입니다. 그죠?
마음을 열라고 하는데 안 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에? 왜? 옷을 도적 맞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못 가요. 세마포이신 예수님을 도적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도적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인데 천국의 안락함과 천국의 기대와 천국의 완성품을 도적 맞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적 맞으라고 우상 숭배하고 왔거든요. 그죠? 치유의 신한테 가서 영업 다 하고 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초라하게 차려입은 노골적으로 지독한 궁핍. 이제 옷은 화려하게 차려입었는데 영을 보니까 초라한 거린인 거예요. 거린. 대화를 나눠보니까 세속적인 것만 막 나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면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아, 저는 한참 멀었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뭐 이 방송으로 나가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주고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백년산삼을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에? 겸손해서 기도 참 많이 해드렸어요. 아, 겸손하시구나. 그죠? 에. 왜냐면 들었던 것을 막 열고서 내보낸다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남은 살리고 나는 죽는 것이 메서미디어예요. 요즘에 보면. 에? 나는 막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보고 은혜를 받아 거듭나는 사람은 괜찮은데 나를 그 사람 위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벗다. 마태복음 25장 36절. 헐벗다. 야고보서 2장 15절. 명사로 알갱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넘어가는데 에이페롤만 안 가져가겠습니다. 자, 17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혼냈어요. 이제 이거로 보아서는 이분이 지금 라오디가 교인들이 천국 간다고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만 되는 겁니까? 회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럼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그러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여기는 이제 안약이 많으니까 그 안약을 문화적인 배경을 그냥 이용하신 거예요. 에? 에. 심볼리 오 내가 권면하노니 소이 아고라사.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처방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권면이라는 말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 권면은 직설법을 해줘야 돼요. 집사님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만 합니다. 이것이 권면입니다. 권면은 받아들이면 즉시 하나님이 시행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가워 여깁니까? 이렇게 돌아가게끔 말해주는 거죠.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권면은,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정경총회장님이나 도회장님이 와서 권면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노하우를 전수를 해줘요. 원형은 심볼리오. 심볼리오. 시인이라는 것은 역격지배 전체사입니다. 같이 함께 동반, 경험, 더불어 견딤 이런 뜻이고, 빌리오라는 말은 뜻 소원을 상의하다. 뜻 소원을 상의하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공적인 사건에 있어서 자문, 고문, 충고하다. 이게 공적인 사건에 있어서 고문해 주는 거, 자문해 주는 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문과 고문은 필요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필요치 않으면 받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불리오라는 말은 불레라는 어그네소리 되는데 뜻 소원을 상의하다. 사상을 상의하다. 자. 결정하는 것을 상의하다.
헤아리는 것을 상의하다. 의논하다. 경영하는 것을 함께 상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최고의 경영이 신앙 경영입니다. 어? 신앙은 다른 세속적인 것은 우리가 생명을 담으면 다 놓고 가지만 신앙은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아포칼립시스 도적 맞은 것과 도적 맞을 것을 그 마귀가 갔다가 감춰놓은 것을 찾아서 가져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해결이 안 되면 현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뭐를 말하는 거죠? 습관. 그 습관이 고쳐지질 않으면 계시적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이 아고라 사이, 나는 내게 너한테 원한다. 사기를 권면한다. 이거를 사기를 권면한다. 에? 안약도 사고 뭣도 사라고 그랬잖아요. 에? 소이 너를 인칭 대명사 역격 2인칭 단수입니다. 아고라 사이, 사다, 사서 이런 뜻이에요.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이 사는 것은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가려면 꼭 이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앞에 있는 권고함과 여러 가지 것 이걸 해결을 하려면 돈이 아무리 많고 빌딩을 샀어도 무역회사를 차렸어도 사야 된다는 거죠. 권고함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원형은 아고라죠. 어머니어근은 아고라. 그치? 아고라 아고라 우리가 닉네임 많이 들었죠. 이 아고라 이거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 시장에 서 있는 법원 관공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 아고라는 함께 모이다. 여럿이 모이다. 해서 장터, 시장, 저작, 법원, 법정 이런 겁니다. 아고라라는 시장을 여는데 거기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법정이었어요. 그래서 매매하다. 그러니까 살려면 우리가 시장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야 돼요.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에? 법정에 가서. 그래서 매매하다, 장사하다 그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저 에무 구시시온 가서 금을 사서, 그죠? 금을 사서 이제 금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금신앙이. 에? 왜 여기서 금을 표현을 했냐면 변절되지 않으니까요. 다소간에 겁나면 큰 방이 갖고 고칠 수는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변절이 된다는 거죠. 바르 가서 전치사 소유격 에무 내 크리시온 금을 사서, 그죠? 이거 지역하면 나로부터 금을 사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금을 살라니까 돈으로는 얼마든지 사는데 금을 어떻게 사겠어요? 예수님한테 회개해야지요, 그죠? 돈으로 사는 거야 이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금을 산다는 거예요. 금은 누굽니까? 예수님 마음이지요, 그죠? 크리시온입니다. 금은 금하고 제가 기도합시다. 크리시온. 크라우마이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연결됐습니다. 의미는 대부를 받다. 사용하기 위해 취하다. 대부를 받으려면 레위 지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 레위가 레비 라바에서 연결됐다고 지요. 거저로 주다. 그죠? 거저로 주다. 여러분 여기서 금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을 누가 뭐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가서 아멘 아멘도 차라고. 어?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법은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열려야지요.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를 주다, 빌려주다, 필요한 것을 제공하다. 그래서 사용하다, 부리다, 쓰다. 사용하여 부리다. 사용하여 쓰다. 그러니까 쓰임 받으면 금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에?
쓰임 받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대부금을 준다는 거예요. 대부금이 뭐예요? 영적인 은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어느 직장이고 어떤 사업이고 꼭 맞는 곳을 인도해줘요. 그러면서 페피로 매논 연단에서 연단 한 가지만 불러 연단 그죠? 18절에 연단한 그물 그죠? 내게 불로 연단한 그물 그러니까 페피로 매논 에크피르 불에 의하여 단련된 그물 나로부터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 살려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탁 돈 내고 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연단한 이 말은 직역하면 단련된 이 말, 단련된 페피로 매논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목적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분사니까 한 번 자른다고 야 너 연단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분사니까 완료니까 한 텀을 완료했어요. 수동태니까 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동태는 누구예요? 예수님 뜻. 예수님 뜻을 전달받은 라오디게아 감독이겠죠. 그렇죠? 감독에게 아니면 사도 요한에게 준 뜻이죠. 수동태니까. 에? 능동태면 내가 쉬운 거로 할 텐데 수동태니까 어려운 거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에? 목적격 중성 단수. 연단은 내가 목적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지. 내가 목적이면 쉬운 걸 올 거잖아요. 에? 예수님이 목적이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텔로스 끝자락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개입해줘서 거기다가 사다리를 사닥다리를 놓던지 거기다가 하늘에 내려오는 천사가 내려오던지 그렇게 처방을 준다는 거죠. 원령은 피로 오 피유류란 불에서 유래됐습니다. 불을 붙이다. 불을 붙여서 태워서 깨끗하게 하다. 이것이 연단이에요. 뭔 불을 붙입니다. 불이 여러분 뜨겁잖아요. 힘들잖아요. 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이제 깨끗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에? 태워졌으니까. 불로 태우다. 불 붙이다. 감정의 열로 슬프게 하다. 불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다. 감정의 열로 분노를 태우다. 그러니까 이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지금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병을 고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갛게 달구어진 풀무 그래서 완전히 태우다 애타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게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보고 응? 그걸 애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 고린도전서 7장 3절 풀무 계시록 1장 15절 그렇게 연단이라는 것이 이런 어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에코피르 불에 의하여 불이 두 번 들어가는 거죠. 연단도 불이요. 또 그 연단의 도구가 불이에요. 에? 단련하는 도구. 단련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응? 왜 앞에다가 다 가르쳐줬잖아요. 너 이렇지 않으면 앞에 엄청 벌거벗고 뭐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에코피르 에크는 뭐뭐로 소유격입니다. 전치사 소유격. 피르는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입니다.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다 같이 불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피르 원형은 깨끗하게 하다.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붙잡아내다. 이제 불이라는 게 왜 뜨거움을 주느냐면 그래야 멸망의 원인으로부터 붙잡아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때 뜨거우면 오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살라고. 고전 헬라로가 보면 인간의 지능에 의해 빛나고 존속하는 성취
이게 불이에요. 인간의 지능에 의하여 빛나고 존속하는 성취. 그래서 불, 불꽃으로 번역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라해진 나우디가 교인들, 돈 갖고 자랑하고 명예 갖고 자랑하는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너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잘못하면 마귀에게 버려진 영혼이다. 에? 17절에 보니까, 그죠? 부자라고 생각하나 너는 가난한 자고 부족한 자고 권고하고 가려는 자고 가난하며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질 갖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고 내 영혼의 잘됨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환경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인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성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불에 태워져서,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정말로 강건한 영적인 강건한 풍요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